자, 지금 전 세계 곳곳이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엄청난 양의 탄소까지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희 기자!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희힛입니다. 네, 주 기자. 호주 산불이 언제 발생했고 무엇이 원인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네, 앵커님, 제가 일단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질문? 네, 혹시 불타서 쓰러지시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앵커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귀한 광경이죠, 되게. 아니, 근데 주 기자, 이게 꼭 경험해야만 하는 광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호주 산불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일단, 좋은 질문? 지적? 네, 질문? 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어쨌든 그 기억나는 바로는, 올해 초? 아니면 주 작년 기자, 말? 너 취재 제대로 안 했지?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아마. 주 기자, 말을 해야 할거 아니야! 네, 매끄럽지 못한 진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 기자의 말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240여 일 동안 산불이 계속 지속되었고,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주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즉 장기적이고 극심한 가뭄,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숲을 바꿔나감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